그는 일본의 벤 버냉키다. MIT에서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 의장과 동물 수학했다. 통화경제 전문가라는 점도 닮았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트위터에 이같이 썼습니다. 일본 정부가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우에다 가즈오 도쿄대학 명예교수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입니다. 1980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지도교수는 스탠리 피셔 전 FED 부의장이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도 같은 시기 피셔 교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우에다 내정자가 세계 중앙은행 업계에 풍부한 인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내정자가 일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오는 4월 9일 제33대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하면 제2차 대전 이후 첫 경제학자 출신 총재가 됩니다. 1982년 창립한 일본은행은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총리나 재벌 총수 등 거물급 인사들이 총재를 맡았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일본은행과 재무성 출신이 번갈아 총재를 맡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행 출신이 8명, 재무성 출신이 지금까지 5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장수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재무성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은행 출신 총재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은행 총재는 우에다 카즈오라는 깜짝 인사를 발탁합니다. 일본의 벤 버냉키는 위기의 일본 경제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계가 새 일본은행 총재의 행보를 주목하는 건 10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이 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2013년 4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시작한 지 10년, 2% 수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던 원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금융 완화 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계가 우에다 내정자에 대해 기대를 갖는 건 그가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정책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서 2005년까지 일본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작전 수립과 실전 경험 모두 풍부한 장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에서의 전적도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최근 일본 미디어들은 우에다 내정자가 일본은행 심의위원일 때의 행적과 교수 시절의 기고문, 강연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족집게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8월 하야미 미사루 당시 일본은행 총재 주도로 제로금리 해제를 결정했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우에다 내정자는 심의위원으로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일본은행은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로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실시했는데요. 2000년 8월은 경기가 슬슬 살아나던 시기여서 금리를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주장이 힘을 얻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에다 당시 심의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아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재단이 전날 밤까지 가능하면 해제에 찬성해주길 바란다 라면서 설득했지만 그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위원 9명의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2000년 8월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찬성 다수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습니다. 우에다 심의위원은 내 반대가 기후로 끝나길 바란다 라고 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식으면서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해제 7개월 만인 2001년 3월 양적 완화 정책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와 만성 디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한 일본은행 역사상 최악의 결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에 직접 돈을 뿌리는 정책입니다. 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전통 적인 금융 정책보다 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후유증도 큰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우에다 내정자는 양적 완화 정책의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위험성에도 주목했습니다. 2001년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그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좋아지지 않으면 지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양적 완화를 시작으로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장단기 금리 조작, 무제한 국채 매입, 주가지수 펀드 매입을 통한 주식시장 개입 등 갈수록 파격적이지만 후유증도 큰 정책을 내놔야 했습니다. 작년 7월 언론 기고문에서는 장단기 금리 조작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우에다 내정자는 장단기 금리 조작은
미세 조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금리 변동폭을 조금만 확대해도 추가 확대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대량의 국채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일본은행이 0%인 장기금리 변동폭을 연 0.25%에서 연 0.5%로 확대하자 해외 헤지펀드들이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공매도할 것임을 5개월 전에 이미 내다본 것입니다. 자, 족집게 우에노 총재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일본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전문가들은 우에노 내정자를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부작용이 강한 정책에 신중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에다 총재 내정자는 차기 총재의 기용 방침이 전해진 지난 10일 기자단 앞에서도 통화정책은 물가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은 적절했다. 당분간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앞서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우에다 내정자가 구로다 총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기시다 내각이 굳이 우에다라는 이 깜짝 인사를 발탁하지도 않았겠죠. 당초 일본 정부는 차기 총재로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와 그의 전임자인 나카소 히로시 다이와 종합연구소 이사장을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디플레이션화의 금융정책과 대규모 금융 완화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나카소 이사장은 금융 완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의 일부 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아마미야를 선택하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나카소를 결정하면 독자 노선 색채를 강화할 것 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아마미야 부총재에게 차기 총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주가가 급등하고 엔화 가치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과는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에서 입지가 약한 기시다 총리, 지금 저 기시다 파벌은 자민당에서 4대 파벌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시다 총리는 최대 개파인 아베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베파는 아베노믹스를 충실히 계승하는 것이 지난해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면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군에 없던 우에다를 일본은행 총재로 지명한 것은 기시다 총리의 색채를 더 씌우면서 아베파도 배려한 선택으로 평가받습니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듯 하면서도 미세하게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에다 내정자가 현재의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점은 여러 기고문이나 인터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부작용이 강한 정책에 신중하다라는 평가답게 그는 특히 장단기 금리 조작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기고문에서는 이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5월 인터뷰에서는 아베 내각과 구로다 총재의 노선인 리플레이션 파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우에다 내정자는 이 인터뷰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건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본의 성장력이 떨어지면서 중립금리, 즉 경제를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냉각시킨 것도 아닌 수준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금융완화는 시장에 돈을 마구 풀면, 야 이 정도로 돈이 풀리면 물가도 따라 오르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기본 바탕입니다.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이 경제 참가자들이 어차피 물가도 안 오를 텐데 라면서 이 심리에 빠져서 생산, 고용, 급여, 소비가 모두 침체되잖아요. 이를 걷어내려면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리플레이션 파라고 하는데요. 리플레이션 파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만 제대로 이렇게 펼치면 일본을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빼낼 수 있다라는 금융정책 만능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다 리플레이션 파였는데요. 우에다 내정자는 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는 먼저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기준금리를 인할 여지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경제 기초 체력을 기르지 않고 아베노믹스라는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우에다의 일본은행이 지금까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에다 내정자와 7년간 일본은행 심의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기우치 다카이대 노무라 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채 시장의 기능 마비 등과 같은 부작용을 먼저 완화하고 장단기 금리 조작의 틀을 남겨두면
들면서 장기 금리 상한폭을 확대하는 등 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는 것은 일러야 내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본은행이 올해 무조건 기준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구성원 변화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수정을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원칙적으로 1년에 8차례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일본은행 총재와 2명의 부총재 그리고 6명의 심의위원 등 총 9명의 정책위원회 멤버가 다수결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긴축정책을 취할지 완화정책을 취할지를 결정합니다. 총재가 아무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중단하려고 해도 정책위원회 다수가 찬성해주지 않으면 정책을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시다 정부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의 색깔을 지우는 작업을 일본은행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해왔습니다. 아베 정권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에 적극적인 리플레이션파가 대거 기용됐습니다. 2018년 구로다 총재가 연임했을 때 부총재에는 이 리플레이션파인 와카타베 마사즈미를 임명했습니다. 심의위원 인사에서도 2017년 금융완화에 신중했던 위원 2명의 후임 가운데 1명을 리플레이션파 이코노미스트인 가타오카 고지로 바꿔왔습니다. 가타오카 심의위원은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멤버 가운데 가장 강경한 금융완화주의자였습니다. 지난 5년 임기 내내 줄곧 금융완화를 조정할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가타오카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7월 26일 타카다 하지메 오카산 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이사장과 다무라 나오키 전 미쓰비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전무를 임명했습니다. 두 위원 모두 당시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같은 대규모 금융완화의 부작용을 지적 하면서 금융 완화의 출구는 항상 생각해둬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대규모 금융 완화에 다소 회의적인 인물들입니다. 가장 강경한 금융 완화주의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반대쪽 인사를 앉힌 겁니다.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계승을 주장하는 아베파 의원들이 이 인사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임명한 또 다른 금융 완화주의자인 와카타베 부총재도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이 시점에서 우에다라는 인사를 일본은행 총재로 지명한 것은 기시다 내각이 10년간 계속된 금융 완화를 조정할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다 라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재무성 인사에서도 출구 전략에 대비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구 전략은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는 겁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0.3%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초저금리에 국채를 무제한 사준 덕분에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현금 살포형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면 앞으로는 국채를 사줄 곳이 찾아다녀야 합니다. 작년 6월 재무성은 국채와 화폐 발행, 일본은행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국장에 사이토 미치오 당시 도카이 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그의 이재국장 임명은 기시다 내각이 직접 고른 발탁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이토 국장이 주목받는 건 미스터 JGB라고 불릴 정도로 국채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축소에 대비해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그를 기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새 일본은행 총재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완화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장기금리를 연 0.5% 이하로 묶어두는 장단기 금리 조작,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ETF 매입,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할지 줄여나갈지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급하거나 과도하게 대처한다면 장기금리 급등, 주가 폭락, 기업 도산 급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과제들입니다. 우에다 내정자가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일본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 시점에 우에다 내정자가 일본은행의 닻을 잡았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이치 신문은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처한 어려움을 터지기 직전인 풍선의 바람을 조금씩 빼야 하는 역할, 균형 감각과 인내력이 필수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는 4월 9일 취임할 우에다 내정자의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4월 27일에서 4월 28일 이틀간입니다. 원래 이번 주는 도쿄 나우 62회 일본은행이 10년 만에 대규모 금융완화를 깜짝 축소한 이유에 이어 기로에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마저 다루기로 했습니다만 그 사이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서둘러서 우에다 내정자와 일본은행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겨울 휴가여서 한 주를 쉬고요. 2주 후인 3월 4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월에는 휴가와 출장이 겹쳐서 2주에 한 번꼴로 찾아뵙는데요. 3월부터 는 다시 매주 충실하게 일본 경제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